안녕하세요.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제목이 A배이보다 10배는 높은 치율과 높은 치료 속도를 보이는 진정한 치료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부제로는 심각한 중증 자폐아동도 정상 범주로 회복을 시키는 기적의 치료법에 대해서 과연 어떤 치료인지를 갖다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게 제가 10배라는 것으로 A배이보다 10배나 치료율이 높고 10배는 치료 속도가 빠르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 시간이 10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도의 그 치료율과 치료 속도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꼭 지난주에 소개했던 영상, 즉 ABA로 치료가 되는 아이들, 호전되는 아이들과 치료 반응이 없는 아이들의 차이에 대해서 안내한 영상, 요 링크가 나갈 테니까 요 영상을 꼭 먼저 보시고 연달아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참조한 영상은요, 지금 그림의 옆에 나올 텐데요. 닥터 레이니어라는 여성분이에요. 지금 사진에 나오죠. 이 여성분이 타카 컨퍼런스, 2019년 타카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컨퍼런스 내용은 뭐냐면 Optimizing your child speech using evidence-based medicine 이렇게 돼 있죠. 제목에 보면 이거니까 뭐냐면은 그 근거 기반한 의학적인 접근법, 의학적인 치료법을 이용해서 하는 최적의 언어 치료법이에요. 언어 치료법. 즉 말로 하는 언어 치료법이 아니라 비타민이나 식이요법이나 면역적인 치료법들을 이용해서 언어가 나오게 할수 있다라는 이런 언어 치료법에 대한 발표 내용입니다. 이제 생리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언어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는 타카 컨퍼런스라는 타카 모임은 뭐냐면, 이게 이 약자인데 이게 굉장히 재미난 약자예요. 뭐냐면 Talk about curing autism의 약자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autism을 큐어한다. 그러니까 자폐를 치료한다. 자폐는 치료 가능한 질환이라는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폐는 치료 가능한 질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의사들, 의료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타카가 이 타카 모임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이 모임에서 이분이 자신의 아이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긴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오늘 강의에서 소개시켜 주고 싶은 것들 내용만 핵심적으로 몇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난번 강의에서 소개했던 6가지 발달 궤적에 대한 그림이 여기 나갈 텐데요. 지난번 강의 때이 블루머라고 했죠. 지금 뭐냐면 굉장히 중증 자폐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서 급격하게 향상돼 호전돼 나가는 이런 7.5%의 블루머들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아동들에 대해서는 특징을 갖다가 그 해당 논문에서는 어떤 아이들인지 미리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만 지능이 괜찮을 거란 것만 짐작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아이일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냐면요, 이 논문을 통해서 이걸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임상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확신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이 7.5%의 블루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하고 했냐면,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그 논문에서 보면 이 상동행동의 궤적에서 한8% 정도의 아이들이, 상동행동이 제가 얘기했듯이만 ABA로 상동행동은 거의 안 바뀌죠. 심한 애들은 계속 심하게 가고 경증인 애들은 계속 경증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ABA가 상동행동, 감각장애에서 기초한 상동행동을 수정하는 그런 치료 효과는 전혀 없다라고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상동행동이 호전되어 나가는 한 8%의 아이들이 있어요. 이 8%의 아이들만이 상동행동이 호전되어 나가는데, 아마도 이 상동행동이 호전되는 그 8%의 아이들이 이 블루머로서 늦게 폭발적으로 호전돼 나가는 이 아이들하고 층이 상당히 교집합을 이루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 거냐면, 늦게라도 면역 이상이 회복된 아이들이에요. 예? 즉, 냉정하게 말하면 궤적, 그 자폐 치료에서 ABA를 통한 치료는요, 경증인 애들은 경증으로 호전되고 중증인 애들은 중증으로 해서 상태에서 호전된다라는 이 5가지 궤적을 넘지 못하는데, 이 궤적을 갖다 통과하는 이 7, 8%의 아이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면역 이상이 개선되는 걸 통해서 감각장애가 개선되고, 그걸 통해서 사회성이 급격한 호전이 이루어지는 한 가지 층위의 아이들이 존재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아이들은 면역 이상에서 이 개선되는 아이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 유사한 궤적들을 보이는 것을 그림을 라니어 박사의 두 아들의 발달 궤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옆에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라니아 박사 아이들의 두 궤적은요. 일단 사진을 한번 보시죠. 사진을 보면 두 아이들이 다 이 자폐인데 미국에서 생의학으로 자폐를 치료하는 의사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아이나 손주가 자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 인연에 의해서 자신의 전공과 무관하게 자폐 치료에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진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작은 아이가 굉장히 생김만 봐도 지능 상태가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있습니다. 큰 아이가 보면은 이 생김 자체가 어떤 선천적으로 경도의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짐작이 되는 외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작은 아이는 굉장히 무난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아이들은 아마 신경학적인 손상이나 지적인 손상이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 짐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아이를 갖다가 레아니어 박사가 생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했을 때 이 그 ABA적인 궤적에 따라 갖고 궤적을 그려보니까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그렸다는 거예요. 저 얼굴 상태가 굉장히 좋은 아이 같은 경우 보시면 1년 이나의 둘 다 굉장히 중증 자폐였죠. 보면 바닥 수준의 중증 자폐였는데 이 상태가 좋은 아이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최고 경계성 자폐 수준까지 급격한 호전을 이룹니다. 급격한 호전을 이뤄요. 이 층이 다섯 가지 발달 궤적을 갖다가 거의 능가하고 아니 블루모라는 애들 능가해 버리면서 거의 그 경계성 자폐 수준으로 호전이 되죠. 그 이후로 이 경계성 자폐와 함께 발전을 이루면서 오히려 그 라인을 넘어가면서 정상 범주로 회복이 돼가고 있는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발달 궤적 밑에서는 빨간 선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 3세에서 4세 사이 1년 사이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죠. 이 아이가 그 지금 그 선천적 경도의 지적장애가 짐작이 되는 아이동입니다. 1년 사이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4세 방법을 아마 바꾸신 것 같아요. 라니아 박사가 치료의 어떤 방법을 바꾸면서 4세부터 반응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호전이 이루어지는데 급격하게 호전이 이루어지지만 그 경계성 자폐까지는 가지 못하고요. 중등도의 자폐 수준에서 호전이 이루어지는데 다만 꾸준히 이루어져서 5개의 궤적 중에 세 번째 정도의 궤적에 꽉 유사한 라인을 따라갖고 증가를 하는 거죠. 즉 이렇게 두 가지 라니어 박사의 두 아들의 치료의 궤적들을 보면 둘 다 여섯 가지 발달 궤적에서 말하는 블루머적 형태를 갖다 다 나타납니다. 즉 궤적을 갖다 통과하면서 상승을 하죠. 이게 진정한 치료인 거예요. 즉 면역적인 개입이 이루어졌을 때 중증 자폐가 경증 자폐를 점핑할 수 있고 경증 자폐가 경계성 자폐를 점핑하고 경계성 자폐가 바로 정상 범주로 회복이 된다라는 이런 블루머적으로 폭발적인 궤적들을 그릴 수 있는 것이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단 생의학적 치료법이 정확하게 지적이 됐을 때는 뭐냐 치료 효과가 오래 걸리지 않죠. 둘 다 볼 수 있는 것들은 빠르면 1년 이내에 폭발적인 향상, 폭발적인 호전 상태를 보이는 것이 이 면역 치료의 특징입니다. 제 치료도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래 걸려야 평가되지 않습니다. 초기에 한 6개월 이내에 폭발적 호전들을 보이는 것이 이 면역 치료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치료에 성공하는 즉 지적인 손상이 없는 아이 같은 경우는 한 1년 이내에 경계성 자폐로 도달을 하는 게 이 바로 면역 치료에서 타입 1A고요. 그다음에 경도의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폭발적으로 좋아지지만 정상 범주까지 못 가고 중간 정도 레벨에서 호전된다라는 것. 이게 이 라니어 박사가 보고를 한 그림에서 자신의 두 아이들을 사례를 들어서 들은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그 이 내용들을 갖다 알고 있는데요. 이 치료 라니어 박사가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 그 정상 범주로 회복되는 그 둘째 아이의 같은 경우에는 ABA에서 보이는 치료 속도에 비한다면 뭐 10배도 넘는다고 봐야겠죠. 자, 대체로 이분들이 보면 한 50대 50으로 50% 정도에 넘는 아이들이 그 정확한 치료가 들어갔을 때 호전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제 치료요소에서 보여지는 그림은 제가 갖고 있는 그림도 이 지금 요 옆에 그림이 나갈 겁니다. 이 미국에서 발표된 5가지 궤적에 비유해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1번, 2번, 3번 타입을 갖다 나눠놨어요.
중증 자폐만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1번 타입, 2번 타입, 3번 타입을 그려놨습니다. 1번 타입 같은 경우 지금 실제로는 지금 라니아 박사 그림에 그 좋았던 애가 1년 동안 해서 그 경계성 자폐로 가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빨리 됩니다. 한 6개월 정도면 그 경계성 자폐로 도달을 하고요. 빨간 선을 쭉 보시면 6개월 사이에 급격하게 호전되죠. 중증 자폐가 경계성 자폐로 호전되고 그 이후에 오히려 이 라인보다도 꿰뚫고 올라가면서 정상 범주로 회복이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만 3세 미만에서는 뭐 거의 90% 이상인 걸로 보여지고요. 만 5세 미만에서도 7, 80% 이상은 지금은 뭐 점점 치료율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궤적을 보이면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2번 궤적이 이제 문제인데요. 2번 궤적이 보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도 이 친구들이 6개월에서 1년 걸쳐서 급격하게 좋아집니다. 호전되지만은 그 즉 궤적을 갖다가 중증 자폐도 중등도 자폐 정도 수준으로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그 다음 점차 그것이 기울기가 완만해지죠. 그래서 정상 범주로 뭐 가지는 못하지만 상당한 수준에서 개선되는 이런 형태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로 보여지냐면요. 2번 타입은 경도의 지능 손상이 있는 아이들이거나요.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즉 7, 8세 넘어가서 감각장애가 어느 정도 고착이 되어 있는 아이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가 저희가 나이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1번 타입으로 호전을 시킬 수 있는데 만 6세, 7세가 넘어가면 점차 2번 타입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3번 타입인데요. 3번 타입의 아이들은 초기에 면역 치료를 해도 얘들도 역시 궤도를 갖다 중증 자폐가 궤도를 넘어갖고 중간 정도의 자폐로 호전이 됩니다. 중간 자폐 정도의 자폐로 호전되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레벨에서 거의 호전되지 않는 채 이게 지금 AB에서 발표되어 있는 그 궤적과 유사한 궤적들을 보입니다. 더 이상 호전되지 않은 채 교육의 힘만으로 발전한 거죠. 이런 아이들은 뭐냐면 선천적인 뇌 이상이 있는 아이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영화염증이라든지 결절성 경화증이라든지 이러한 뇌에 실은 기형적 손상들 신경학적으로 비가역적 손상이 동반된 애들이 가능성이 많고요. 가장 흔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은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 뇌전증을 갖다 강력한 뇌전증을 동반한 자폐의 아동이 이 3번 타입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발달에 그 어찌 보면 ABA나 전통적인 치료는 아이가 경증인 아이들만이 경증 자폐로 호전되고 중증인 아이들은 여전히 중증 자폐로 호전된다는 일종의 궤적에 따른 숙명론을 갖다가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의 노력은 굉장히 자신의 아이를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 도달할지 이미 운명이 정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면역 치료만이 이 궤적을 갖다가 탈피해서 아이가 정상 범주로 회복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들을 보이게 되고요. 그 가능성 여부라는 것들은 1, 2년 내에 어느 정도까지 호전되는지를 보면서 가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